부리가 이 의정부리 이 부리가 뭘 뜻합니까? 부리가 뭐예요? 의정부 부계가 아니라 부리 아니고 뭐예요? 꼭 잘 봐요 요거. 네. 여러분들은 부리 불교가 부리법이거든. 불교가 이 부리법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요? 하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네. 박여자임 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하나는 아니야. 근데 그걸 하나로 하려고 하면 뭐가 돼? 공산주의 무슨 독재야? 전체주의가 돼요. 그거는 독재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둘이 아니면 이게 하나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착각해. 색불 하면은 색불 이공 이래. 그래 그래요? 그러면 또 공불 이색이야. 그래 그래요? 이거는 둘이 아닌 걸로 보는 거야. 안 돼요.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소리야. 단 엄격히 따지면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인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엄격히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지 하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둘이 둘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의.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러면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둘이를 불이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일심동체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야. 당신 마음이 왜 내 마음하고 달라 이런다니까. 이게 뭐예요? 맞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마음은 아내 마음인 거고 이 사람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안 다니는 걸 좋아해. 그럼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부부 일심동체인데 내가 안 갔는데 왜 당신 여행 가자고 그래.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불이는 불이법은 같으나 하나는 되지 말아야 돼. 하나를 주장하면 싸움이 붙어요. 의견 일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 부부가. 당신 의견은 그래? 그래, 나도 그거 존경해. 내 의견은 이래. 그래, 그래.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일치를 이루자. 이럴 때는 집을 팔거나 살거나,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러지만, 고유한 의견은 분리시키지. 언제나. 갖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뭐가 없냐면 재미가 없어. 뭐, 그래, 전체가 하나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같을 수 있으나, 둘은 아니네.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이걸 불이법이야. 불교가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다 부처지. 이거 전체가 다 하나의 부처가 아니야. 각자가 부처야. 근데 이름이 관세음보살이고 이거는 미륵부처고 이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모든 부처가 하나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이에 대해서. 지금 69억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알아요? 약 70억에 지금 기독교인이 2억이야. 개신교가. 2억이잖아? 그거밖에 안 돼. 아, 이거예요. 전 세계 70억 중에 기독교가 현재 2억이에요. 어? 네? 2억 명이 세계를 좌우지우지. 좌우지우지. 2억 명이야. 그런데, 남들이 보면 기독교인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 네, 한 50%는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우리나라만 많지. 우리나라만 많지? 왜 없어? 아, 이게 기독교에서 뽑은 통계야. 최근에 나온 통계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저출로 들어가고 있다. 이 소리야, 지금. 그런데, 세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싫은 종교가 기독교. 그 다음이 이슬람. 그 다음이 가톨릭. 제일 좋은 종교는 불교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 이거는 국가에서 조사한 거야. 전 세계 이런 조사에서 이렇게 나와.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싫어할까? 왜 불교를 좋아할까? 불교는 불의법을 인정한다. 이 말이야. 불의를. 기독교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 불의 존재하면 저거 이단이라고 그래. 그냥. 맞아요. 쟤는 뭐라 그래. 그냥. 다 하나라야 돼. 그래야 그래요. 그게 위험한 사상이라 이 말이야. 항상 산신도 인정하고 그냥 나전도 인정하고 맹구전도 인정하고 칠성각도 인정하고 이렇게 불이는 불이인데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불이가 아니고 뭐예요? 유일. 맞아. 오직 하나라 해야지 뭐 둘이 뭐예요? 둘이. 같다는 단어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파벌은 세계에서 제일 많아.
그렇습니다. 종파는 그래. 그래. 종파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데 여기는 불이법을 써서 써봐야 종파가 그렇게 안 많아요. 맞아 맞아. 열몇 개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종파가 수만 개야. 그래, 그래. 그런데 인구 숫자는 불교 인구보다 적어. 내 말은 그렇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내 호객명을 부르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2억 명 정도 돼. 아침 저녁 저녁. 아 그런데 아 내가 요새 가면 말이야 아줌마들이 막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막 사진을 찍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이 애를 나한테 맡기는 원인은 애가 성공한다 이거야. 허경이한테 맡기면은 이미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말은 뭐 허경이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뭐 병을 고쳐샀지만 속으로는 이 나는 불과 태어난 지가 65년 됐잖아. 뭐 60년이나 하더라도 불과 이름을 알려지는 10년인데 이거는 2000년 동안 22억이야. 맞아 맞아요. 나는 불과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2억을 확보했어. 앞으로는 머지 않아서 모든 70억의 집집마다 내 사진이 걸려있으라. 그게 멀지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이 내 것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주냐? 이런 진리 없어요. 유일이래 유일. 오직 하나. 그럼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각 개체를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불의 사상이야. 아까 오늘 불의 그 말씀하신 그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야 이게. 두 개가 되지나 둘은 아닌데 하나는 아닌 것. 참 어려운 말이에요. 둘은 아닌데 하나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유일이 돼버려. 그럼 기독교가 되는 불교하고 다른 거. 근데 이 사람들도 진리를 캐는 광산이고 이것도 진리를 캐는 광산인데 광산 캐는 기계가 요거는 유일 기계고 요거는 불이 기계예요. 달라요. 예. 근데 요 기계는 소음이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시끄럽다 이거야 말하자면. 근데 요 기계는 좀 조용해 안 해? 조용하다. 조용하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자꾸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러 가요. 맞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말라야식만 가는 게 아니고 아래야식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 그래서 이 정신 세계, 이 인간들의 이 의식 세계는 바로 이 잠재 의식과 무의식의 이 세계. 이 세계는 인간들의 세계고 나는 그 이상의 세계에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에너지가 좀 반대. 그래서 뭐 나를 부르면 여러분이 달라지고 사진을 보면 다른 것은 정반대. 그 내가 없는 집에 가서 해봐도 똑같죠? 십계명의 불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의 열 번째 뭐지? 예? 네 이웃의 십을 탐내지 마라 그랬지. 열 번째.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효하지 말라. 그래 그래요. 맞아 맞아. 자. 네 번째, 응?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게 뭐야? 유일이야. 맞아, 맞아요. 유일신이라 이 말이야. 응? 그런데 불교는 불이야. 불교 사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이 일과 불의의 차이는 이거는 이도 아니고 일도 아닌데 요거는 그냥 일이야. 일이라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신이라는 존재는 신을 뭐 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삼신이라고 그래. 삼신이 뭐지? 천, 지, 인이죠. 요 세 사람이 합쳐서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음에 여기 뭐가 있어? 이 마음이라는 거는 천, 지, 인에 합친 거야. 그러면 여기 지가 있잖아. 마음이 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마음. 사람하고 하늘 사이에 마음이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마음이 없으면 되냐고. 무당을 쓸 때 무자, 무당 무자가 어떻게 돼 있어? 하늘과 땅 연결. 이거는 땅이야. 땅. 이거는 하늘이잖아, 그지? 하늘과 땅을 고속도로로 연결해 주는데 무당이 둘이가 하나는 쟁기치고 한다면
굳어야 되잖아. 남자 하나는 훔치고 한 사람 뭐 해요? 춤추고 춤추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장단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두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러면 무당문자야 이게. 그와 같이 이 하늘은 하늘과 땅을,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게 사람의 마음심자야. 그래 그래. 그래서 마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주체인데, 하늘은 이 인간의 마음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 자 봐요. 지금 저 닭에 막 AI가 막 저렇게 되잖아. 자, 전쟁이 있음으로써 하늘에서는 뭘 줘요? 전쟁은 여러분이 하고 나면 하늘에서 무슨 벌을 줘요? 전염병. 어? 전염병? 전염병을 줘요.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 여러분들이 전쟁한다면 꼭 그 우리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전쟁 때 나타나요. 뭐, 어? 장치부사라서 이런 게. 그러니까 하늘은 인간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 전염병이라는 선물을 줘. 근데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문제, 무슨 일을 저지르면 그 다음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인간이 막 가서 바람을 막 피워. 막, 여기 보면 가늠하지 마라. 이 가늠죄를 막 인간들이 밥 먹듯이 막 저질러. 그러니까 하늘은 뭘 줘요? 에이저를 주는데, 응? 이 에이저를, 하늘이 에이저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에이저가 문제야? 인간의 가늠이 문제야? 가늠이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은 먼저 에이저를 주거나 먼저 전염병을 주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뭐든지 SOS를 치는 거야.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늘은 따라가는 거지. 땅에서 제약을 지음으로써 하늘에서 대가를 주는 거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도 그냥 대가가 없어요. 풀려버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하늘이야. 이게 하늘이고 여기까지가 땅이야. 그래 그래요. 자, 거짓말이나 남의 집을, 남의 재산을 탐내는 거나 거짓이나 또 도적질이나, 이건 도적이야, 도적질.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은 땅의 범죄야. 그래서 이 십계명은 기독교만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헌법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그런데 불교의 계명은 약간 초월적이야.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은 불교하지 말라. 이거는 부모는 어디요? 부모는 하늘이란 말이야. 부모는 하늘이니까 여기에 속해. 불효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여기서 하나님을 망령케 이끌지 마라, 이거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모든 것이 하늘, 부모와 연관된 거야. 그래서 이걸 기독교인들은 이걸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일반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지.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휴일날 부모님 찾아가라, 부모님 자주 찾아뵈라 소리야.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니까 나 이름을 부모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왜 부모님 팔지 마라. 어디 가서 살인범이 우리 어머니가 뭐 누구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부모 이름 함부로 파는 놈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 이름 함부로 팔아먹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부모 이건 뭐예요? 부모를 볼 때 우상은 뭐지? 자식 손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상은, 부모는 제쳐놓고 지 손자만 이뻐하면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부모 이거는 쓸데없다 이거지. 이미 다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요 손자 용으로 나중에 내가 기대해 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각 가정에 그냥 적용되는 거야. 모든 나라의 종교를 떠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가서 자기 부모를 갖다 여러 명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자기 활동은 더럽히지 마라 이 소리야. 아니 박신문중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야. 김신문중을. 그러면 자기 부모 이거를 여기다가 막 잡종을 들이썩지 마라. 가능하면 좀 깨끗하게 활동을 해요. 이게 이거는 하늘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땅에 대한 거예요. 다섯 개. 하늘에 대한 거 5개, 땅에 대한 거 5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이거를 먼저,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이걸 지키게 돼 있어. 네. 이거 안 지키면은 이거 못 지켜. 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부터 5개는 하나님, 하늘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것이요. 혈육에 대한 거야. 그 다음은 남매에 대한 거야. 남에 대한. 거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카드 빚이다, 여러 가지 문제, 임대료다, 직원들 월급이다, 또 여러 가지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 유학이다, 군대다, 학업이다, 취직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가 땅 매매나 집 매매가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라! 송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송사든 부동산 송사든 돈 문제 송사든 모든 송사 문제에 승리하라!